안녕하세요. 우리들 책읽기 건강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제 4차 산업이죠.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또 이제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죠. 기후가 많이 변함으로써, 우리겐 기후가 변함으로써도 여러 가지 세계가 많이 변하죠. 일단 기후가 온난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빙하가 높고 해수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력이나 이런 에너지 문제가 좀 많이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도 요즘에 이제 가장 에너지원으로 이제 각광받는 것은, 역시 원자력이죠. 원자력. 원자력이 이제 최소량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이제 많이 곳곳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가장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원자력이 방사능 유출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방사능. 방사능이 이제 지난 일본에서 이제 방사능이 이제 대지진과 이제 방사능 누출로 인해 가지고 각종 방사능 물질이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일본 지역의 방사능 오염 농도를 이제 대한이 의심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원자력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것이 많이 변하죠. 그래서 이제 태양력 에너지라든가 풍력 에너지라든가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많이 씀으로써 이게 점점 바뀌게 되고요. 또 이제 차도 이제는 이제 원자 어 석유 석유를 이란 에너지보다는 이제 경기를 이용한 에너지로 많이 좀 바뀌는 그런 경향입니다. 세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방사능 원자력하고 관련이 되면서, 원자력을, 어떻게, 이제 세계 각곳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후되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게 사고로 일어날 수가 있죠.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자연재해에 의해 가지고, 원자력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 그 피해는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하고 관련되는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 영양성과 바로 이제 요오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오드는 이제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방사능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관련돼서 이 방사능으로부터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사능도 너무 이제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방사능은 흡수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요오드가 많이 있게 되면은 방사능을 이제 흡수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해가지고 방사선이 요오드과 세슘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요오드를 이제 미리 섭취해가지고 우리 몸에 갖고 있으면은 갑상선을 적임으로써 이제 갑상선에 축적시킴으로써 방사성 요오드의 흡수를 막는다는 거죠. 그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요오드를 많이 먹게 되면은 방사성이 와도 이제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이제 중금속이나 오염 농약 등에 대한 그 위험을 많이 했는데, 아, 요즘에는 이제 방사능의 오염까지도 이제 아,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요일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요일드가 방사능을 예방한다. 그래서 이제 방사능 유출이 된다든가 그러면 가장 먼저 찾는 식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요오드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그 갑상선 질환이죠. 아, 이 갑상선 질환이 이제 보면은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는 게 있고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게 있는데, 아, 갑상선은 이제 항진이 되는 경우에 그 너무 이제 갑상선 소모가 많기 때문에 요오드를 좀 줄여야 되고요. 기능이 저하된 경우는 요오드를 좀 보충을 해 가지고, 아, 우리 몸에 이제 대사가 좀잘 되게 해야 되는 아, 그 상황이죠. 아, 그래서 이제 이 요일드가 요일드는 갑상선 질환이랑에 많이 아, 과 많이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이제 뭐 기계가 많이 발달이 돼서 진단 장비가 많이 발달이 됐는데, 아, 좀 문제가 된다면은 이제 너무 그냥 기능이 좋다 보니까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체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민 반응을 하지 않는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갑상선 암 환자가 굉장히 늘었죠. 아, 세계적인 추세로 본다면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냥 갑상선 암 환자가 늘어난 것은, 아, 진단하는 데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술을 너무 그냥 그 자주 해가지고 갑상선이라고 좀만 이상하면은 그 갑상선을 이제 빼내버리는 거죠. 수술을 해서 이제 수술하는 것만으로 아, 이제 뭐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 갑상선을 떼어내게 되면은 문제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먹어야 된다는 그런 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냥 그 검사량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게 그, 이제 갑상선의 암이 실제적으로 건강에 미칠 건가, 어느 정도 걸릴 건가, 그냥 다른 암보다도 이제 그 암이어도 이제 오랫동안 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드 갑상선인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서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 암이라고 진단하면은 이제 상당히 불안해지죠. 그러나 그 객관적으로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좀그 평생 그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 그 주제인 그 요오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오드란 무엇인가? 아, 머리에 스쳐가는 것은 바로 이제 갑상선 질환과 미역이죠. 갑상선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해조류를 이제 많이 먹으라고 권하기도 하고 좀 피하라고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은 좀 적게 먹으라 그러고,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요오드를 많이 먹음으로써 이제 대사를 좀 도와주라. 아, 그런 내용이겠죠. 아, 이러한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약 10에서 20mg 정도 있으면 이제 갑상선의 약 80%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근육, 피부, 골격, 내분비조직 등에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그 주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루의 약그 요오드 섭취량은 75에서 200 마이크로 그램밀리로스는 할 정도 필요하죠.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갑상선 종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종이 알려진 것은 이제 토양에 그 요오드가 적은 지역이나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해조류의 섭취가 부족한 지역에서 갑상선 종이 많이 발생한다는 역학조사에서부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음식에 포함된 요오드의 흡수와 배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제 소장에서 요오드 이온의 형태로 이제 흡수되어 가지고 단백질과 결합해서 갑상선에서 이제 갑상선으로 이동이 됩니다. 흡수된 요오드의 약 30%는 이제 혈류에서 갑상선 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며, 나머지는 2, 3일간 체내에 머물다가 소변을 통하여 배설이 됩니다.
통과해야 배설입니다. 그래서 혈장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이제 뇌와 수치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갑상선에서 요도 흡수를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걸 공급하게 해줍니다. 갑상선 그 호르몬은 이제 갑상선 안에서는 이제 당 단백질인 키로글로불린과 결합한 상태로 있다가 혈장으로 이동을 하면은 혈장 단백질과 이제 결합해가지고 필요한 곳에서 가거나 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 남은 그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소변으로 배설이 되며 소량은 담즙을 통해 대변으로 배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오드는 이제 체내에서 대사를 조절하고 성장 발달을 촉진하며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구성 성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산소의 이용이나 포도당을 이용하는 그 오소계의 반응 속도를 높여가지고 체내 세포 내의 그 물질 산화를 촉진하거나 기초 대사율을 조절하고요. 또 이제 체온 조절에도 이제 관여를 합니다. 요오드는 이제 교감신경을 이제 자극해가지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대사가 잘 되도록 하고요. 또 이제 그 심폐기능에서는 이제 호흡을 빠르게 하고 심장의 박동을 빠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체내의 대사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갑상선은 이제 호르몬을 형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혈류에서 요오드를 지속적으로 얻지만 음식을 통해 요오드가 부족하면 혈액에서 요오드를 더 얻으려고 갑상선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오드가 결핍되는 원인은 이제 그 음식을 통해서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오래 지속이 되면은 이제 갑상선이 비대하게 되고 심한 경우는 기관지를 압박해서 호흡곤란이 오기도 합니다. 또 이제 임신 중에 산모의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면은 이제 태아의 뇌가 정상으로 발육하지 못하고 출생 후에도 정신의 발달이 지연되고 또 성장이 늦어지고 청각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크레틴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이제 갑상선의 기능 부전이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요오드가 과잉으로 공급되는 경우는 이제 드물지만, 이제 해조류를 과다하게 섭취한다든가 요오드 보충제를 이제 많이 먹는 경우에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오드가 많아지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바세도우시병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고요. 요오드 과잉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져가지고 기능이 과다해서 이제 기초대사량이 이제 증가하고 열이 올라가고 자율신경의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과다한 스트레스나 긴장 등으로 인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쪽에 이제 그 많이 질환이 오는 경우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열이 화화열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화화열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액티브하고 순환이 잘 되는데 이 열이 다 이제 그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을 먹으며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이제 요오드가 많은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적으로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음인한테 잘 맞는 요오드 식품으로는 이제 다시마, 미역, 김, 대구, 콩, 우유, 밀 등이고요. 소양인 식품으로는 이제 정어리, 고등어, 달행어, 청어, 보리 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소음인 캐릭은 이제 희금기 등이 많이 있고 그 외에 함천이나 방어 등에 이제 요오드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제 요오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이제 그 대사를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고 이제 갑상선 영향을 주고 또 이제 그 방사선이 유출이 되었을 때 방사능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고, 영양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항상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중에 이제 바른 음식의 요우들을 잘 선택해서 먹음으로써 이제 자신의 그 대사를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괜찮으시다고 본다면은 이제 도움이 되셨다고 본다면은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 신청을 해 주시면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그 유튜브를 설명하는 그 난에 가보면은 이제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요약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서 혹시 잘못 들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을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